다른 지역에 더 높은 관직을 하사받았는데 그걸 버리고 남원으로 옵니다. 왜, 왜요? 왜요? 이유가? 그게 바로 춘향이 때문에? 춘향이 때문에. 어머나. 그 얘기 듣고? 그렇죠. 대단하다 진짜. 춘향의 미모에 대한 그 소문이 한양바다까지 쫙 소문이 나면서. 그러니까 변사또가 오자마자 뭐 하겠어요? 춘향이를 만나러 해라. 그렇지요. 와서 그냥 대충 훑어보는 거야. 관아 뭐 물건들, 아지원들 대충 인사하고 자 앉아서 이제 기생점고를 시작해보자. 그러니까 기생점고라는 게 뭐냐면 이제 기생의 명부예요. 그 명부와 실제 기생을 맞춰보는 겁니다. 마치 출석을 부르듯이. 그래. 오자마자 그걸 하는데 다 끝났는데 춘향이가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변사또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죠. 춘향이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아, 진짜.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아전들을 시켜서 춘향이는 어디 있느냐. 데려오거라. 근데 아전들이 아 만류합니다. 춘향이는 기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임 사또의 그 자제와 이미 그 혼인을 한 것을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차마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변사또 그런 거 통하지 않죠. 바로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우리 춘향이가 끌려옵니다. 그렇지. 춘향 대령이요. 변사또가 춘향이를 앉혀놓고 보니까 하, 너무 예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듣던 것보다 더 예쁜 겁니다. 오자마자 반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명대사를 던집니다. 수청을 들라. 그렇죠. 수청을 들라. 딱 명대사를 던지고 우리 춘향이는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단칼. 한방에. 뭐라고? 바로 거절. 쉽습니다. 몸단장 곱게 하고 수청 들도록 하라. 충신은 불사 이군이요. 열녀는 불경 이부절이라. 사또도 구군이 불행하여 외적이 집정하면 무릎 꿇고 두 임금을 섬기리까? 뭐라고? 저런 죽일년! 자, 근데 우리 춘향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로 말씀드릴까요? 당당한 캐릭터. 굉장히 당당하고 아주 지체적인 걸크러쉬입니다. 강약 약강이 아니에요. 우리 춘향이는 강강 약강입니다. 강강, 다 강하네. 늘강이네, 늘강. 늘강입니다. 그래서 춘향이가 이제 거절을 하니까 변사또도 지지 않아요. 그 변사또도 얘기를 합니다. 협박을 하죠, 사실 정확히는. 예로부터 임금에게 반역하면 능지 처참이라 하였고 벼슬아 지혜를 조롱하면 매 백대를 친다 하였는데 그게 바로 조선의 법도 이거는. 너 목숨을 걸었느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춘향이 지지 않아요. 지지 않습니다. 유부녀를 겁탈하는 죄는 조선의 법도 없단 말이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변사또도 지지 않아요. 전현을 매우 잘해. 그래서 춘향이가 이제 끌려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변사또가 이제 머리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언제 머리끝까지 화가 나니까 언제 눈이 돌아가지고 곤장을 이제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춘향이는 어떻게든 아파서 참아야겠다. 이를 안 먹고 참은 거예요. 한 대 맞을 때마다 한 대요, 두 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대 맞을 때마다 그 한 마디씩 한 거예요. 맞을 때마다 말을 했다는 거. 그러다가 열다섯 대, 열여섯 대, 스무 대 딱 맞는데 거기서 기절을 합니다. 스무 대 정도 이제 맞고 기절했는데도 변사또로 거기 화가 안 풀려요. 그러면서 이제 족쇄를 채워가지고 오게 하더라. 아직. 그래서 칼을 찼던 거구나. 네, 그리고 칼을